메시아를 막연히 기다리면 여러분 메시아 뭐 와도 못 알아봐요, 여러분.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어느 방면에 공부를 안 하시면요 그 분야 고수 절대 못 알아봅니다. 제가 예전에 그 학당에서 강의 드릴 때 이런 얘기도 드린 적인데 여러분 뭐 이렇게 요리하는 거 보고 고수 하수 바로 구분 되십니까? 그럼 여러분도 요리를 꽤 하고 계시니까 하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림 그 여러분 미술 전시회 가면요 다 무슨 뭐 고양이가 그렸는지 개가 그렸는지 모를 그림들이 걸려있는데 막 감탄하고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당황스럽죠. 그런데 그 분야 전공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. 즉 양심의 달인이 나타난다고 해도 여러분이 양심을 전공하지 않으면요 알 길이 없습니다. 저 양반이 사기꾼인지 진짜인지도 몰라요. 즉 메시아가 오고 미륵이 오고 뭐 누가 온다고 해도요 예수님 와도요 여러분 못 알아봐요. 그 당시 바리새파들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양반들도 예수님 다 못 알아봤다고요. 지금 목사님들이 예수님 오면 알아볼까요? 예수님이 지금 교회 가면 아마 야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막 업고 할 텐데요. 니들은 돈을 모시느냐 하느님을 모시냐 하면은 바로 그 쫓아낼걸요. 교회에서 예수님 그 횡패부린다고. 이해되세요? 예수님이 와서 보면 지금 한국 교회 마음에 들까요? 누구를 모시는지도 모르겠는데요. 황금률 못하면 꽝입니다. 황금률.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하고 있다면 꽝이에요. 예수님이 와서 보면 황금률도 못 지키는 이런 친구들이 내 제자라고 나를 팔아서 지금 살고 있다? 이거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?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이 등에 좀 식은땀 나셔야 돼요.